반갑습니다. 라이프 코치 K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쉬는 동안에 무릎을 탁 치게 만들었던 그 딱 한 줄 글씨가 있어요. 그거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좀 찍어봅니다. 뭐냐면 생각이 하나의 경험이 되는 순간이 찾아올 것이다. 일단 생각이 경험이 되면 당신은 그 사건이 현실이 될때 어떤 느낌일지 그 감정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. 여기까지는 좋아요. 근데 가로치고가 저를 띠용하게 만들었습니다. 뭐냐면 경험의 화학적 표현이 곧 감정임을 기억하길 바란다. 보통 우리는 어떤 내가 경험을 하게 되면, 아, 그 다음에 내가 막 진하게 감동이 딱 다가오거나 아니면 어떤 그 느낌을 빡 내가 얻잖아요.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? 여러분 몸이 차차차 이제 뉴런도 바뀌고 세포도 바뀌고 막 DNA도 바뀌고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해서 이제 여러분이, 아, 그래, 내가 지금 이걸 만들어가고 있지라고 생각하시게끔 만들잖아요.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건 바로 뭐냐면은, 물론 생각을 내가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경험과 버금가는 똑같은 것은 바로 여러분이 현재 느끼고 있는 여러분의 감정이라는 겁니다. 이게 제가 누워 있다가 막 토하다가 다시 누워갖고 그래 딱 보고 있는데 뭐야? 그럼 난 지금 나의 몸에게 뭘 전하고 있는 거지?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제가 봤을 때 바로 이것입니다. 계속 성공하는 어떤 경험도 되게 중요해요. 근데 그것 말고도 그런 경험을 내가 간접적으로 할수 있는 지금 나의 감정,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이 그래서 뭐 끌어당김도 마찬가지고 기타 다른 자기계발서 그 책에서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강조하는 거는 이것이었습니다. 긍정적인 거. 긍정적인 말투, 긍정적인 어떤 뭐 문구를 계속 내가 읽거나 확언을 하는 거, 그 긍정적인 내가 생각을 하는 거, 그 모든 것들 왜 그런가요? 우리가 왜 그런 행위를 하나요? 명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. 왜 하나요? 예, 바로 이 감정 때문에 그래요. 여러분이 현재 뭐 행복하게 사는 매 순간, 지금을 사는 거, 현존의 상태에서 사는 거, 그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정말 순도 100%의 여러분의 현실이 바로 이 감정에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뭐 에스더 힉스라고 뭐다 아실 거예요. 아브라함. 그분도 말씀을 했어요. 지금 내가 기분 좋은 것보다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어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감정이 낮은 스테이지에 있다면, 아, 지금 당장 내 기분이 좋아지는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하기 시작해라. 그래서 그 감정의 진동 상태에서 빠져나와라 라고 말을 하는데,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여러분의 감정이 곧 여러분의 그 경험과도 똑같기 때문입니다. 뇌는 여러분이 진짜 이것을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지 아닌지 상상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. 이미 뭐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누워있다가 이 구절, 그러니까 본문도 아니고 가로치고 경험의 화학적 표현이 곧 감정임을 기억하길 바란다. 이거를 딱 읽고 나서 정말 눈이 띠용했어요. 맞아. 내가 지금 이렇게 누워서 있는 거, 이거는 절대 행위, 이 행위는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. 하지만 내가 누워 있으면서 나에게 지금 어떤 감정을 내가 이 몸에 전하고 있지? 그러니까 여러분에 있는 그 60쪽의 그 세포들은요,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 현재의 감정 상태를 다 이렇게 안테나를 세우고 다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. 내가 경험을 꼭 해야만 이런 감정이 생기는 것이 아닌,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시는 것은 꼭 나의 간접적인 경험과도 똑같다. 그리고 굳이 내가 생각을 막 골똘히 하고 걱정하고 계획을 짜지 않아도 이 감정을 내가 계속 꾸준하게 느낄 수 있다면, 그것은 내가 이미 그것을 경험한 것과 똑같다. 내가 원하는 것을 경험한 거랑 똑같다. 그래서 어차피 나는 잘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어떤 뭐 확언이든 소원이든 기도든 그것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.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감정 스테이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경험의 화학적 표현이 곧 감정이고 여러분의 지금 현재 감정 상태가 곧 경험임을 여러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늘 지금 상태에 행복하신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좋은 감정을 유지하고 좋은 감정을 느끼고 계실 때, 그때 여러분의 몸도, 여러분의 뇌도,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시는 어떤 현실 창조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정말 짧게, 정말 짧게 편집된 영상으로 여러분 만나 뵙고요. 또 다음에도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. 네이버 카페에서 클래스 K 마음 공부를 검색하세요. 좋은 하루 되세요.